안녕하세요, 토백이입니다. 예, 오늘도 산행 중인데, 예, 이렇게 지금 그 길 옆 초입에 이렇게 하수 시방이 보입니다. 지금 이게 하수 시방인데 주렁주렁 맺혀 있습니다. 제법 그 세력이 좋은 하수호입니다. 야, 반갑습니다. 또 이렇게 하수호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좀 저 위에도 시방은 안 보이는데 하수호 같이 보입니다. 줄기가. 야, 반갑습니다. 오늘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시방이 맺혀 있는 하수호입니다. 지금 저 위에도 하나가 지금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절벽에 매달려 있습니다. 이렇게 쭉 지금 이렇게 시방 보이시죠? 이게 지금 하수호 시방입니다. 하수호 시방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홀쭉합니다. 박조가리는 좀 계란형으로 타원형으로 돼가지고 더 뭉툭한데 이렇게 하수호 시방들은 빼쪽한 그런 모습을 보이시죠? 오늘 또 이렇게 그 오다 가다가 이렇게 보는 하수호 정말로 멋집니다. 행복합니다. 예, 오늘 또 멋지게 출발입니다. 이렇게 해서 그 주변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더덕이 군락으로 있습니다.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지금 많은데 예, 자 이런 모습이죠. 정말로 이쁩니다.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딱 그 드시기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. 지금 이것도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같습니다. 아직은 그 보시지는 않고 있는데 자 이런 모습 지금 조금 벌목원 자리에 사이 그 경계에 이렇게 지금 많이 들어 있습니다. 시방 보세요. 이렇게 주렁주렁 합니다. 자 이런 모습이죠. 행복합니다. 예,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그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싹대가 엄청나게 칠한 더덕입니다. 자 이런 모습인데 여기 지금 꽤 올라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기도 하나가 보이는데 조금 멀어 가지고 영상이 안 보입니다. 지금 이렇게 해서 올라올수록 그 더덕이 씨알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이고 제가 지금 이건 시방이 좀 많이 맺혀 가지고 지금 땅에 이렇게 해서 안착을 시켰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 부엽을 좀 이렇게 건들면은 이게 땅에 들어가 가지고 또 내년 봄에 순을 올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. 굉장히 낙태가 실한 한번 가볼까요? 흑살이 이렇게 좋아요. 자, 아유 잘 안 보이. 여기 지금 눈 보이시죠? 이렇게 보이는데 땅이 좀 밑에가 좀 단단해가지고 이것은 영상을 좀 끄고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그 내려가면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 팽이버섯이 좀 나올 자리라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조그맣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자연산 팽이버섯이죠. 지금 영상에서도 보면 표면이 좀 끈적임이 좀 있게 보이죠. 팽이버섯은 약간 좀 끈적거리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. 지금 이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. 아카시아. 근데 이렇게 지금 올해는 조금 더 늦게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. 작년에는 좀 더 지금 이맘때 정도 이렇게 그 보면은 많이 나와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고 있습니다. 자연산 팽이버섯. 이것은 나중에 또 한번 기회를 보고 영상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예,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. 또 이렇게 해서 그 주변을 보니까 지금 여기는 그 팽이버섯이 자연산 팽이버섯이 많이 나오는 자리인데 유생이 지금 그 조그맣게 보이는 것이 아직은 좀 이른 느낌이 듭니다. 그 과정 중에 지금 그 칡덩굴이 엄청 크지요. 자, 이게 지금 칡입니다. 여기에 자연산 그 칡 느타리가 이렇게 칡에 붙어 있는 느타리 버섯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이건 좀 작아 가지고 지금 더 커야 되는데 자 이런 모습입니다. 지금은 그 일부러 그 하산길에 여기를 들려가지고 자연산 팽이버섯이 얼마만큼 컸는가 이걸 좀 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조금 일찍 온 느낌이 듭니다.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일찍 그 팽이버섯이 작년에 이맘때 왔었을 때는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조금 늦게 시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 하지만 또 이렇게 자연산 느타리가 이렇게 반겨줍니다. 고맙습니다. 제가 오늘 또 그 더덕도 보고 하수도 보고 또 이렇게 자연산 느타리를 보고 영상을 마무리합니다.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고 감사합니다.